유미도 오른발 슈팅! 자, 골! 1대0 김포FC! 리그 네. 1위를 향해 김포FC가 오늘 경기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김철호 선수가 방향은 읽었지만 이 윤민호 선수의 킥이 워낙 정확하고 빨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또 슈팅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워낙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선방 능력이 좋은 김철호 골키퍼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포FC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공격 흐름에서 또 선제골 기록하면서 이제 우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앞으로 경기 운영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포FC 결국에는 선제 득점까지 성공을 했어요. 느린 그림으로 나오죠. 골문 구석 정확하게 오른쪽 높게 올라옵니다. 뒤에서 헤더! 잡았다! 2대0 김포FC! 추가 득점의 주인공은 박경록입니다. 자, 득점한 지 2분조차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한 차례를 보여줬고 역시 오늘 킥 감각이 좋았던 한희혁 선수가 정확하게 올려주고 네, 박경록 선수의 침투하는 헤딩 굉장히 좋았습니다. 뒤쪽에서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정확한 임팩트, 높은 타점. 다시 보시죠. 방향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사실 헤딩하는 거리가.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좋은 헤딩 능력을 통해서 네, 강한 헤딩 슈팅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이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